여러분들 삶 가운데 밑바닥이 드러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제게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기 초에 매우 활발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원래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친했던 아이들이 같은 반이 되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실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었던 거죠. 밝고 건강한 아이들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특히 리더십이 있고 열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그 아이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들 아빠가 축구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조기 축구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진짜 축구 선수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흔한 일이 아닐 테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축구 얘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저와는 접점이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친해지고 싶었던 그 아이가 방과 후에 축구 시합을 하자면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저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축구 시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였는데 저희 반 아이들을 둥그렇게 모아놓고 그 아이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는 막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 그 아이가 꺼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네 공이 앞에서 날라와도 무섭지 않은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막 눈치를 보면서 선뜻 손을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담대히 손을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나 이랬어요. 아이들이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저를 우러러보는데 제가 그때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 또래에 비해 큰 편이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우, 이렇게 우러러보는데 날아오는 공도 무섭지 않은 이런 용감한 사람이 뭘 하게 될까 궁금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보면 이야기했어요. 넌 골키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자 역할을 막 자기들끼리 정하고 있고 저한테는 그냥 공만 무서워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럼 자기들 막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공이 날아와도 무섭지 않았던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은 그 당시에 저는 막 제가 맘만 먹으면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막 손을 뻗으면 막 커다란 그런 악당들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어요. 경기를 시작했는데 그 뒤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부분은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체됐어요. 교체됐었고 경기를 마치고는 아이들과 함께 가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과 별다른 추억이 없습니다. 공이 무섭지 않은 용감한 아이에서 허언증 환자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개발이라는 제 밑바닥만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도 아직도 축구하고는 친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죠. 내 모든 밑천이 다 떨어지고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상황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 TV에서 대형 크루즈 여객선 산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대형 여객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대륙을 넘나드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대형 여객선은 승객을 옮기기 위한 운송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1950년대에 들면서 이 대형 여객선 산업은 현대적인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크루즈 산업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1950년대 때부터 제트기가 개발되었기 때문이죠. 제트기 산업이 시작되면서 제트기가 개발되고 새로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등장하면서 대형 여객기 산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객 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가는가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보다는 가는 과정을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크루즈 산업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점점 더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들이 건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해마다 이전보다 세계 최대 여객선이 만들어진다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지금도 점점 더큰 크루즈 여객선이 생겨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바닥이 드러나는 한계와 결핍의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닥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소개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신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볼 때 이것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사회에서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날은 연회를 베풀고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신랑과 신부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결혼식은 지금도 있는 되게 재밌는 그런 풍습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춤을 춰요. 신랑 신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기쁨을 극대화하는 잔치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바로 결혼식인 것이죠. 이 당시의 결혼식은 그 행사가 일주일 동안 치러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성대하고 즐거운 행사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성대한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고급 음료라 할 수 있는 포도주는 이 잔치의 필수품이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식에서 하필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곳에서 모두가 기뻐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결혼식장 속에서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서 포도주통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이처럼 한계와 결핍의 순간은 어느 때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성공의 자리이건 잔치의 자리이건 할 것 없이 언제든 우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의 평안과 기쁨이 바닥을 드러낼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수련회를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려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데 막 집에 가자마자 막 뭔가 무너질 만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농담처럼 얘기하기를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풍성한 장소가 주차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엄청 은혜를 받고 거기 쏟아놓고 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장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웃자고 하는 것이죠. 네,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노리는 이것을 떨어뜨리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좋은 순간이 있다 보면은 이 기쁨이 한순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의 포도주가 바닥난 결혼식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더 큰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어있는 포도주통과 같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닥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잔치가 한창인 상황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군대 다녀온 형제님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군대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을 살피는 경계 근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늠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러한 경계의 역할을 하는 파수꾼에 대한 언급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그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밤과 낮으로 쉬지 않고 경계를 서게 했다고 하십니다. 성벽에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죠. 그렇죠? 위기가 닥칠 때 파수꾼은 이를 알고 나팔을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경고해 주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먼저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위한, 우리 나라를 위한, 직장을 위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자를 우리는 중보기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위기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있어서, 내 관계에 있어서, 순모임에서, 팀에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어떤 위기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알므로써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기도할 책임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왜 하나님 알게 해주신 것인가? 그것은 그 위기를 보고서 두려워하라고, 겁먹으라고, 숨으라고, 또는 비난하라고, 그러라고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절대 아니겠죠.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깨달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다른 일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발견한다면 그 즉시 기도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행위인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공동체의 부족함을 위해서, 나의 나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위기를 절망과 비난의 기회로 삼지 말고 기도의 신호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역시 자신이 알게 된 그 위기 상황을 홀로 간직하거나 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포도주 맡은 사람을 탓하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나의 한계점을 인식했을 때,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적기인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 가장 간절히 나아갈 때가 언제인가? 가장 힘들 때, 그렇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이 번역이 제일 찰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이야기죠. 나름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갖고 살다가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을 마주하게 되면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절망이나 포기의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이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닥이 드러나는 한계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너무나 내가 괴로운데, 내가 바닥에 드러나서 소망이 없어지는데, 바닥에 드러나서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진실한 반응입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기도의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홀리스타나 와이파이나 이그나잇과 같은 이런 자리들,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로 활용하십시오. 또는 화요 성령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 내 삶을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내 인생의 철로를 놓는 것과 같아요. 기차가 아무리 달려갈 수 있을지라도 철길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죠. 철로가 놓아져 있는 만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자는 날마다 늘 비저너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미리 기도로 준비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로 우리의 삶을 미리 앞서 개척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결핍을 발견할 때 그때 이것을 채워주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 함께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상황을 전한 후에 그 집의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마리아나 예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두 사람의 행동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름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하인들. 그렇죠? 잠깐 여기 있다 사라져버린,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 이 하인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선지식도 없었는데 마리아의 분부에 따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밖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을 합니다. 예전에 그 이스라엘 가서 어떤 유대인 랍비 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숫대야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바가지가 있어요. 이게 손을 정말 씻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의식적으로 손을 한 번씩 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고 그냥 마실 뻔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넘기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돌항아리 6개가 예수님 근처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도량을 계산해 보면 대략 80리터에서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돌항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인들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이 채운 그 항아리를 바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묻지 않고 바로 순종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한계적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도무지 생각해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나의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제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순종하게 되면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편하게 있겠죠. 하지만 어떤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공허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한다면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하나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셔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결실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의 핏값으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기드온은 순종해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 명의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앞에 성공의 방법이 주어져 있다면 그럼 그것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롭고 효과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단순한 명령의 준행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순종 자체를 하나의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죠. 어떤 예배나 신앙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모든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인사할 것인가, 마주보는 자들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때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 모든 고민과 결정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인사말 한마디 던지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대학부에서 하는 어떤 그 무브먼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 핸드폰 제 그 사용자 이름을 바꿨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누군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때는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힘내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와이파이를 찾으면은 그 고백을 볼 수 있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가 와이파이를 찾으려고 할 때 그렇다고 제 와이파이를 제가 쉽게 공유하진 않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예, 따뜻한 예, 문구 하나는 볼 수 있도록 예. 우리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에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전할 것인가, 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상반기 가운데 공동체 전체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말씀 묵상이 우리의 내면을 진리에 맞추는 것이라면 이 묵상한 바를 적용하는 것은 내 몸과 삶을 진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따르는 것이죠. 많은 갈등의 순간 가운데 힘든 순간 가운데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미워하고 막 뒤에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지 않고 막 보복하고 복수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내가 했었던 방식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떠나서 진리에 맞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율되는 것이죠. 쓰지 않는 근육 계속 써야만 그것이 활성화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 순종을 통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로 순모임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밀고 당기고 지탱하며 돕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롭게 만나게 될 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로운 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비하신 순원들, 순장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순원들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한 텀을 보내십시오. 우리의 기대에 합당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알게 됩니다.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기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해야만 사랑받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계시는군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10년도 훨씬 더 됐어요. 근데 그 영화가 잭 니콜슨과 다이앤 키튼이 주인공에 있고 키아누 리브스도 나오는 영화인데 되게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근데 거기 잭 니콜슨이 나이 많고 부유한 독신주의자로 나옵니다. 근데 젊고 어린 여자들만 만나는 플레이보이였어요. 그리고 영화 시작할 때 늘 그랬듯이 자기 딸벌이나 될 어린 여자와 연애를 하다가 그녀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서로 너무 싫어하던 두 사람이 점차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결국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잭 니콜슨은 예전 버릇대로 젊은 여자를 만나다가 그녀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죠. 상처를 주고 그녀가 자기 앞에서 돌아서서 떠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큰 아픔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뭘 하게 되냐면은 그동안 만나왔던 여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여자들이 하나같이 그를 문전박대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했었던 건 사랑이 아니었었구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무나 만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에게 결국 남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즐기고 헤어졌다고 그는 생각했었지만 사실 그동안 상대방들에게는 상처만 남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 그가 진정한 짝을 만나서 참된 사랑을 하게 되자 드디어 그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얻기만 원하여서 잠깐의 만족만을 위해서 만족의 도구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나 역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영원하지 않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사랑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도 진짜 사랑을 알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면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셋째,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아멘. 하인들이 자신들이 항아리에 담은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주었는데 잔치 책임자는 맛있는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다들 처음에 보통 행사를 치르면 다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그때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게 되는데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다가 나중에 내놓는군요. 물이 변한 포도주로 인해서 결혼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오히려 손님들에게 인상적인 잔치를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 있었습니다. 큰일이 생긴 거죠. 결국 포도주가 조달되었는데 그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물 떠온 하인들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후반부를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른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을 또 그 지역에서 부르게 되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불러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를 한 지 불과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은 제자들이 예수님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억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주님께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 뜻에 따라 항아리를 채웠을 때, 그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적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것만큼, 보고 경험한 것만큼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그것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말씀을 찬찬히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는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구하는 대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풀지 못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질문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응답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나만 그거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구했는데 구한 바가 바로 실현되지 않을 때입니다.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순종했는데 근데 바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로마서 5장 3, 4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사건이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연단이 무슨 뜻입니까? 연단 또는 단련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대장장이가 철을 쳐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이 충격 가운데에서 점점 단단한 금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환란 가운데 연단으로, 환란이 연단으로 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쇠를 그냥 치면 부러지지만 달궜을 때 치면 이게 단단하게 되는 것과 같이 그냥 환란을 겪으면 이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환란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더 견고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야고보서 1장 3,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인내가 결국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렇죠? 내가 더 취하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참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준답니다. 인내는 성취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내는 무엇을 통해 형성되는가?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가 정말 믿는가? 전 진짜 믿는가? 믿는다면 그 열매는 무엇인가?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렇게 될 걸 믿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자녀를 믿는 부모는 체근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전 기다림인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 보면 시험을 보고 원서를 내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 그것은 믿음을 통해 완성됩니다.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통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인과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인과 제자들 외에 잔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결핍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 더 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결핍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매우 큰 대회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고 수영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우리나라도 여자 다이빙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두 개나 따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 속에 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연일 새로운 기록과 승리의 기쁨으로 기사가 쏟아지던 중에 원래 이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들, 스포츠 경기는 이 성패가 굉장히 중요하고 높은 기록을 낸 사람들이 주목받게 되는데 그 성적과는 상관없이 주목받았던 팀이 있었습니다. 여자 수구 한국 대표팀이었었죠. 여자 수구 팀은 우리나라가 이 행사 개최국 권한으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본선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최되기 두 달 전에 결성되었습니다. 물론 수구 경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팀이 결성된 지 겨우 40일 정도 되었을 때 국제대회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죠. 팀원 13명 중에 2명만 성인이고 나머지는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학생 선수들은 의무교육 때문에 수업 전후로만 연습이 가능했어요. 이 가운데 가장 어린 선수는 마침 13세였습니다. 이들이 한 골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헝가리전에서 겨우 세 번의 슛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 64대 0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패배합니다. 역대 세계선수권 여자수구 경기 중에서 한 경기당 최다 점수 차로 진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상대는 헝가리보다 더 큰 강팀이었어요. 러시아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앞서 있었던 두 번의 세계 대회에서 동메달을 두 번이나 치렀던 4강 안에 드는 강팀이었습니다. 이 강팀 앞에서 전반전을 16대 0으로 마치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경기 종료를 4분 남겼을 때 이때 이미 점수는 27대 0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다슬 선수가 슛을 던지는데 이 공이 상대 골대에 들어갑니다. 이 순간 장내의 환호성이 엄청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어떤 27번의 골에도 터지지 않았던 엄청난 환호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의 선수들이 경기하다 말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막 기뻐하고 벤치에 앉아있던 선수들은 감격이 여워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결국 30대 1로 패배한 경기였지만 선수들은 큰 박수를 받으며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어요. 이 경기에서 50점 이상 차를 내지 않았으면 했는데 그 안으로 차를 내서 30대 1이어서 너무 기쁘다. 해맑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하게 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데 막 라디오 중계를 전해 듣는 말을 하는데도 제 눈물에 막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거예요. 결핍과 간절함이 더 큰 감동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감사는 풍요가 아닌 결핍에서 옵니다. 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땅의 능력이 고갈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공허를 채우시고 우리가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성취되면 그냥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 예상된 게 이루어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이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예외적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측하고 싶어하죠. 잃어버릴까봐, 실패할까봐, 많은 기술을 발전시켜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래야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손실만 일어나고 원하는 만큼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도 자연히 체득하게 돼서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대로 제한하고 축소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까지 해주면 대단한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별것도 아닌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자 하신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을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다면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어주시는구나. 그분이 운전대를 잡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닥이 드러날 때, 그때 고개를 들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